울진과 영덕의 태풍 피해 주민들은 이 동해선철도 건설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같은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마을 곳곳에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800m가량을 올라가 보니 동해선 철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철도 둑 아래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물과 토사가 마을로 내려와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 위로 해놓은 게 이게 적더라고. 높이만 높으지 폭이 적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온그 물량을 다 수용을 못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압력이 세니까 바로. 영덕군 강구면과 병곡면 마을도 비슷한 상황. 주민들은 철도 상류쪽 물이 좁은 배수로를 통해서만 아래로 흐를 수 있어 물살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을 좀 뜯어가지고 몇 개를 뜯어놓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동해선 가운데 포항 영덕 구간은 건설돼 기차가 운행 중이고 영덕 울진 삼척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났던 마을 인근의 철도 부지는 대부분 교량이 아닌 흙을 쌓아 만든 둑 형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철도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 건지 안 났는지 그거는 지금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군은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철도 부지와 관련된 사항을 경북도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설공단에 저희 그런 그저 공문을 내서 그런 뭐 제3의 기관이라는 거다가 조사를 해서 그 원인 규명을. 특히 포항 삼척을 잇는 철도 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인데 태풍은 언제든 또올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의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만큼 공단은 확실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